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할지, 뭐, 내용은 뭐, 정해져 있지만, 주제는 정해져 있는데, 어떤 난이도 수준으로 쭉 풀어나갈지 의견들을 쭉 받아봤죠. 예. 그런데 아쉽게도 좀 난이도를 높이자 하는 의견과, 뭐, 현 상태 유지하자는 의견이 비슷해요. 그래서, 난이도를 뭐, 그렇다고, 너무 그냥 반복적인 거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실습하는 센서나 배선, 뭐 소재들의 한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많은 센서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두이노, C++ 코드를 좀더 연습을 하는 그쪽에 초점을 맞춘, 예, 그런 내용이다 보니, 난이도 높이지 않고, 회로를 최대한 손대지 않고, 시오너만 연습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시간을 최대한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이는 이 코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난 시간에는 센서 값 레벨에 따라서 한 10개인가요? 11개 정도? 뭐, 에이스 기타 등등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까지 하면 10개 이상이긴 한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10등분의 센서 레벨 등급을 정해놓고 if 문을 통해서 LED 출력 간격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했죠. 예, 그 내용 그대로 해서 불필요한 if 문쭉 제거를 했어요. 제거한 상태가 지금 이겁니다. 예,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제거를 하세요.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제거를 쭉한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상태로 만들어 두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고, 제대로 수정했나? 혹시 실수를 하진 않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업로드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업로드하고, 업로딩이 된 다음에, 업로드 완료까지 뜬 다음에, 센서 값은 지금 보지 않으니까, 센서 값은 여기,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볼수 있죠.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하는 명령어가, 요건 좋아요. 일단 중요한 건 정상적으로 업로드 완료가 뜨고 실습 교구의 LED가 1초에 한 번씩 점멸을 하면 된다. 그죠? 잠깐 하이 들어오고 1초 동안 꺼져 있고, 잠깐 하이 들어오고 1초 동안 로우 꺼져 있고. 예. 좋습니다. 이 상태로 하고, 일단은 이 아두이노 스케치, 이 프로그램의 환경 설정을 좀한 다음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 나갈지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목표한 바를 이루는,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목표 지점으로 가는 이 방식으로 할게요. 자, 파일에 우리 환경 설정을 한 번도 안본것 같아요. 그죠? 다른 것들은 별거 없고, 보드를 인식하는 부분만 잘 챙기면 되고, 라이브러리 관리하는 그 해당되는 기능들만 잘 사용하면 되는데, 물론 예제도 열고, 뭐, 예제 이것저것 찾아서 하는 거, 그게 중요하긴 한데, 그 다음으로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보면, 예, 스케치북 위치나 에디터 글꼴 크기. 만약에 제가 이제 뭐, 혼자서 쓴다, 그럼 글꼴 크기를 좀 키우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줄이고 싶을 때도 있겠죠. 예, 조정하면 되고. 오늘 같이 해볼 건 요거. 줄번호 표시. 요거만 해두자. 예, 줄번호 표시를 해두면 서로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확인. 여기 보면, 눈에 띌만한 게또 있어요. 여기. 보면, 요거죠. 추가적인 보드 매니저 URL 레스가 관리가 JSON, JSON 파일 기반으로 한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쓴이 스케치 프로그램, IDE 프로그램, 아두이노 IDE 프로그램 이거 자체는 자바로 개발되어 있다. 자바에서 시연어 공부를 한다. 약간 아이러니한데, 좋아요. 자바는 훨씬 더 가볍고, 하드웨어, 마이컴, 이런 독립된 개체들을 관리하기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예, 개체 지향 언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게 제가 이 개체는 아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환경 설정을 완료를 했더니 화면 왼쪽에 1번부터 쭉 라인 번호가 쭉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제 코드랑 여러분들 거랑 비교하기 훨씬 더 수월하겠죠? 좋습니다. 이 상태까지 됐다고
알고 저는 일단 넘어갈게요. 됐습니다. 여기 아까 시리얼 출력을 했더니 출력이 안 나갔어. 안 나간 이유가 있죠. 예, 셋업에 뭔가가 빠졌어. 뭔가가 빠졌는지 코드가 뭐지 또 고민되죠. 여러분들 막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으로 딱 접했는데 뭐지? 이거 진짜 이런 거 외우고 살아야지 되나? 예,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프로그램도 그렇고 전자 회로 이런 것들은 개발사가 제발 이렇게 써주세요 하고서 기본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를 감추고서 노하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긴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런 데 봐가지고 여기 있네. 뭐 여기 시리얼이 아날로그 리드 시리얼도 있고 디지털 리드 시리얼도 있는데 시리얼 해당되는 걸 아무거나 연 다음에 딱 보면 여기 셋업 안에 시리얼 비긴 9600 통신 속도죠. 9600원. 여기 있어. 그냥 컨트롤 C에서 복사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업로드하고 업로드 지켜보고 좀 전에 열었던 예제 남는 시간에 닫아주고 그 사이에 업로드 완료되고 CDL 모니터를 딱 누르면 이번에는 요 센서 값이 뜨죠. 그리고 센서 값이 이상해 막 뜨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보드 센서의 통신 속도 이 9600과 요 화면의 오른쪽 아래 보면 9600 보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 통신 속도를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용을 좀 지우고 싶다. 그러면 출력 지우기 눌러서 새로 시작하고 됐죠? 이게 화면에 약간 잘려서 조정을 이렇게 해놓을게요. 됐죠? 자, 요건 뭐 그냥 둬도 되고 닫아도 돼. 일단 닫고 시작할까요? 닫고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이냐? 기타 등등 할 텐데 그 기본 문법 중에 설명이 좀 부족한 문법을 좀 잠깐 보고 하죠. 원래 오늘 목적은 그거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언급이 됐던 것처럼 직선의 방정식으로 하면 반복적인,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if then, 뭐 if else 이렇게 쭉 반복된 코드를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고요. 성능 또한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어. 지난 시간에 우리는 10등급으로 나눴는데 그거를 더 섬세하게 하려면 뭐 100등급, 1000등분, 등급이 아니고 등분이죠. 10등분이 아니고 100등분, 1000등분 이렇게 하다 보면 코드가 진짜 너무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간단한, 정말 간단한 수학식 하나 적용해서 그 방법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게다가 코드도 아주 단순한 그 방법을 오늘 할 건데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 빠진 문법에 대해서 잠깐 둘러보고 가죠. 자, 좋습니다. 여기에 빠진 문법이 뭐냐? 이거 아두이노 하다 보면 while 문을 잘 접할 수가 없어요. 예, 특별히 사용할 이유가 있을 때 쓰기 때문에 while 문 대체해서 void 루프가 while 문을 지금 대체하고 있거든요. void 루프 이렇게 하면 while 문처럼 계속 반복해서 전원이 꺼질 때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작동을 하는데 원래 C 언어의 반복문이다 하면 while 문이거든요. 이 가로 문법은 별거 없어. 이렇게 while이라는 이 문구 자체가 상당히 낯섰네. 어찌됐든 while 문 구조는 똑같아요. while 어떤 조건에서 작동할 거냐,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그 해당되는 기능의 영역이냐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고, 예, 소괄호 중괄호로 구분하죠 당연히. 그리고 이 while 문 안에 얘를 무한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 정석은 원래 true야, true. true. 한번 볼까요? 이왕 하는 거 해보죠. 자, 여기 17번 라인에 요 시리얼 프린터 라인, 요거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요 안에다가 넣으세요.
그리고 요 안에는 쭉 지워서 가로 안에 해당되는 초음파 센서 변수 지우고 큰 따옴표 테스트 큰 따옴표 이렇게 하죠. 요러고 업로드를 해보세요. 자, 업로딩하고 업로드가 완료되면 시리얼 모니터를 딱 켜보는 거지. 아,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테스트만 또 테스트만. 그죠? 너무 빨라. 요거 좀 딜레이 좀 넣어놓을까요? 딜레이 15분에 엔터 치고 줄 바꾼 다음에 컨트롤 C 했던 거 컨트롤 V. 딜레이 넣고 줄 맞춤 해주세요. 줄 맞춤. 원래 와일 보이드 루프보다 와일문이 요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들여 써져 있으니까, 요 내용물도 들여 쓰게 해주시고, 딜레이는 한 100 정도 하죠. 그리고 다시 업로드해. 이거 업로드를 계속 반복해야지 되니까, 야, 좀 지루한 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이게 컴퓨터를 빠른 컴퓨터로 바꾼다고 이게 잘, 뭐 업로드가 빨라지고 그러진 않아요. 원래 보드의 영향을 받으니까, 보드가 똑같은 칩을 쓰면, 업로드가 뭐 빨라질 수는 없지. 여기 보면 테스트란 문구만 뜨잖아요. 센서 값만 안 뜨고.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설명을 하자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뭐 선언된 거쭉 처리하고 7번 라인에 보이드 셋업 들어가서 아 이렇게 셋업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쭉 지나가고 보이드 루프에 딱 들어가요. 원래 보이드 루프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않죠. 예, 그다음에 바로 첫 줄에 있는 while문 시작해서 while문의 끝나는 조건이나 반복 횟수나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만. 이게 끝나야 밑에 센서 값에 대한 LED 제어에 대한 무언가가 작동을 할 텐데 while문에 한번 진입했는데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시리얼 포트로 테스트만 띄우는 거죠. 100ms마다 한 번씩. 자, 여기 반대로 요 true를 false로 바꿔볼까요? false 그리고 업로드 true의 반대는 false. 그죠? 이게 원래 바로바로 이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업로드 하는 거 기다리다 보니까 좀 어색하다. true의 반도 false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죠? 보면 이제 센서 값만 떠. LED도 전멸을 시작하고. 그죠? 얘는 while문 false 하면 얘는 한 번도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아예 들어가질 않아. 야, 이 개념이 사실은 플래그의 개념이긴 한데 한번 작동하고 끝내서 다음을 작동하는 게 아니고 딱 while문 false 조건 보고 이 안엔 들어가지도 않고 바로 다음 걸 작동을 하는 거죠. 반대로 아까 false 그러니까 true false 얘기했는데 true의 반대는 false 다른 의미로 1과 0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true는 1, on, high, 켜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고 false는 0, low, 꺼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1로 한번 바꿔보고 업로드를 한번 해보죠. 1이 훨씬 쓰기가 쉽잖아. 그죠? 1로 하면 당연히 이렇게 돼. 그러니까는 true라고 원칙적으로는 true라고 써야지 되는데 쓰는 사람들, 개발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1을 넣어도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넘어갈 게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시리얼 프린트 LN이라고 돼 있잖아요. LN 한번 지워볼까요? 그냥 시리얼 프린트. 간혹 예제를 안 찾고 내가 생각나서 막 타이핑 치면서 코딩을 하다 보면 시리얼 프린터, 그냥 시리얼 프린터 오케이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로드를 이 상태로 하고 모니터를 딱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아두이노나 프로그램은 하라는 대로 한 거야, 그지? 그래서 옆으로 그냥 붙는 거예요. ln, 요 ln이 없으면 이게 뉴라인 뉴라인하고 뉴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냥 ln 뭐 요게 없으면 줄바꿈이 없는 거야. 줄바꿈이 없어서 옆으로 계속 붙는 거죠.
그걸 알면 됐고, 그러면 시리얼 프린트 ln 그리고 while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고요. 여기서 포문을 한번 보고 갈까요? 포문은 지난 시간에 다뤘죠. 그러니까 변수에 대해서 선언하고, 변수 조건, 그러니까 정지하는 조건 얘기하고, 변수의 변화를 선언하고, 이세 가지를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포, 세미콜론 두 개. 세미콜론 두 개로 한번 하고 다운, 업로드를 해보세요. 지금 목소리가 안 좋아서 상당히 불편하실 텐데, 정말 미안하고요. 이해를 부탁드리고, 딱 시리얼 모니터 보면 테스트만 뜨죠. 아, 포하고 포는 원래 반복 횟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쓰였는데 그냥 세미콜론 두 개를 넣었더니 아, while 문 true하고 똑같이 작동을 하는구나.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간혹 이제 예제나 이런 거쭉 프로그램 보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건 뭐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보여준 거고, 자, 원래 하려고 했던 거 계속 진행을 해보자.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 지난 시간에 if문을 통해서 센서 값을 쭉 10단계 이상으로, 10단계 정도로 나눈 다음에 LED의 점멸 간격을 조정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쓸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다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아예 설명을 굳이 할 필요 없이 바로 프로그램 코드로 넘어갈게요. 자, 얘랑 똑같아. 그죠? 그런데 이거 시리얼 모니터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필요 없지. 이따가 필요하면 봐도 되고. 볼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센서 값, 거리 센서에 따라서 LED 점멸로 작동 상태를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리얼 모니터를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끌게요. 끈다는 것은 주석 처리를 한다는 걸로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석 처리를 이렇게 한 거고요. 그냥 아예 그냥 지워도 되지.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주석 처리, 슬래시 슬래시 두번 해서 주석 처리를 할게요. 그럼 얘는 이 주석 처리를 한이 줄은 프로그램이 이거는 프로그램 코드가 아니야. 안 해도 돼 하고서 그냥 배제를 하는 그 라인이 되는 거죠. 이한 줄은. 자, 중요한 건이 부분인데 변수를 하나 만들죠. 6번 라인에 가서 int AAA 뭐라고 할까? 이거는 0하고 세미콜론 줄 마지막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 가서 15번째 줄에 가서 AAA는 무엇이냐? 초음파 센서 값이다. 컨트롤 C, 컨트롤 V, 세미콜론. 그리고 이 1000이라는 값이 AAA면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건 AAA가 요 값이잖아요. 요 값에 곱하기 10으로 해줘야지 될것 같아. 10이야, 100이야. 일단 해보죠, 10.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동일한 그 비율로 가자면, 거리가 10cm, 뭐, 10cm 이렇게 벗어났을 때 우리가 100이라고 했구나. 그죠? 100. 그러면 10 곱하기 10 하면 100. 맞네. 그러면 초음파 거리 센서 곱하기 10배 한값 AAA를 꺼짐 딜레이 타임에 넣어줬기 때문에 만약에 센서 값이 10이다 나온다면 AAA는 100이 되고, 10 곱하기 10이니까 당연히 100이 되고, 100 밀리세컨드의 딜레이 값을 갖는다. 요거죠. 업로드 해보자. 이게
그 원점의 교차이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10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좀 Y축으로 벗어났다 그러면 더하기 몇 해서 좀 비율을 넣어줘야지 되죠. 이제 업로드가 완료가 됐어요. 저도 이제 센서 값 앞에 3호를 갖다 대고 점점점 가까이도 대봤다가 멀리도 대봤다가 가까이 대봤다가 멀리도 대봤다가 하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만요. 미안해, 기침이 나서. 3호를 가까이 댔을 때랑 멀리 댔을 때랑 이 느낌이 LDD가 전멸하는 이 수준이 지난 시간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졌어요. 아주 가까이 되면 거의 켜져 있어. 그죠? 그리고 살짝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움직였을 때 아주 눈에 띄죠. 전멸되는 수준이. 그리고 멀리 떨어진 값도 지난 시간에는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그런 느낌으로 잘 되는 구간을 찾아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미세한 차이 값에 의한 딜레이 변화가 바로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인티적이긴 하지만 뭐 딜레이를 뭐 플롯 넣어서 아주 너무 정밀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없고, 이 가까운 거리 봤을 때 LED가 아주 부드럽게 잘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게 끝이야. 지난 시간에 그렇게 긴 줄을 했던 거에 비해서 오늘 한건 변수 선언 하나 해주고 계산 하나 해준, 요게 다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직선의 방정식 곱하기 10한거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코더와 프로그래머, 코딩과 프로그래밍, 이 차이는 사실은 코드 명령어 문법만 이해한 다음에 엄청난 양의 코드를 나열하는 이 코딩, 코더들하고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머의 차이는 수학을 베이스로 하냐 안 하냐 그 차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밤새서 막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사실은 수학적인 베이스가 좀더 많이 들어간다면 단순 노무 시간이 확 줄겠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가 혹시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컴퓨터 공학을 공부할 게 아니고 사실은 수학 공부를 해야지 돼요. 지금은 간단한 예로 비교를 한 거지만 엄청난 양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속 만들다 보면 그 차이가 너무너무 커지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이것만 하고 끝내긴 너무 좀 아쉬워요. 그래서 무엇을 할 거냐면 LED가 어차피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LED를 더 달고 싶은데 또 회로를 또 이렇게 만지고 하는 게 불편해. 그래서 그냥 빌트인된 LED 이걸 추가로 더 제어하는 거를 해보자. 처음에 했던 거니까 뭐 그냥 바로 해도 되지만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베이직부터 다시 보죠. 여기 보면 예제 베이직스에 보면 블링크가 있죠. 이거 여기서부터 우리 했잖아요. 자, 블링크 요거부터 볼게요. 쭉 보면 여기 셋업에 핀 모드, LED 빌트인 아웃풋 이게 있어요. 그리고 빌트인 하이, 빌트인 로 요게 있죠. 중요한 건 빌트인이다. 외부 포트에 그냥 사용할 때는 핀 번호도 정해야지 되고 이렇게 셋업도 해줘야 되는데, 빌트인은 그냥 빌트인으로 이름이 딱 지정이 돼 있는 거니까 이걸 그대로 컨트롤 C 한 다음에 닫고 이곳에 와서 우리가 원래 하던 프로그램 와서 컨트롤 V 됐죠? 이렇게 하고 두 개를 같이 써보죠. 이 지금 하는 거는 어찌 보면 하나의 출력이 아니고 여러 개의 출력은 어떻게 하나 그걸 보는 거하고 또그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줄 한번 바꾸고 또줄 한번 바꿔서 디지털 라이트 LED인데 LED가 아니고 뭐였어요? LED 언더바 빌트인 이었죠. 요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줄도 컨트롤 V에서 붙여놓고 LED 빌트인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데 하이가 아니고 로야 요. 그죠? 이렇게 하고 한번 볼까요? 업로드. 업로드가 완료되면 과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근데 아쉽게도 저 빌트인 LED는 빛이 너무 짧아. 전에 우리 했을 때 1대3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에 비해서 외부에 추가한 LED의 광량은 너무 크죠.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자, 센서 커브의 변화를 한번 줘보세요. 사물을 초음파 센서 전면부에 가까이 댔다가 멀리 댔다가. 그러면 외부에 추가한 LED랑 빌트인 LED랑 빛의 전멸하는 간격이 바뀌는 게 눈에 띄게 딱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출력, 비탈, 포트 뭐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도 이런 방식으로 쭉 늘리면 된다. 셋업에서 지정하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 LED 사항 뭐 이런 변수를 또 지정할 필요도 있고요. 여기 사실은 이게 필요가 없어. 자, 요거까지 계속할까요? 사실은 이렇게 4번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얘 필요 없고 이 LED 이 자리에 타짜 넣으면 돼 그냥. 그리고 업로드 다시 얘기한다면 요것도 지금 LED라는 변수를 지웠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 건데 얘도 그냥 4라고 하면 돼. 4번 핀에 우리가 LED를 연결했으니까요, 와이어로. 자, 그럼 똑같이 작동하는 거 확인됐죠? 그 얘기는 뭐냐? 4번에 LED 하나만 달았을 때가 아니고 LED를 뭐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쭉 핀이 허용하는 만큼 달고 싶다 그러면 이 줄을 셋업 페이지에 쭉 늘려서 번호 넣고 해당되는 디지털 라이트 요 명령어를 숫자 바꿔서 쭉 넣고 하면 전체를 다 컨트롤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에서 좀 재밌게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면 좋지만 또 하드웨어를 손대는 거는 최대한 피한다 이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지 되니까 우리 시리얼 요 내용 한번 보고 호기심에 한번 보는 거예요. 별건 없어. 아까 그냥 애써 지우고 했는데 한번 보고서 하자. 업로드부터 해야죠. 업로드가 끝나면 완료되면 시리얼 모니터 켜서 쭉 보는데 처음엔 천천히 들어오다가 가까이 되면 상당히 빠르게 데이터가 빠르게 들어와요. 그죠? 근데 눈치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좀 전에 우리 LED 반짝반짝하는 전멸 수준이 아주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데 시리얼 포트를 켰더니 LED가 좀 중간중간에 약간 어색하게 전멸이 돼요. 막 계속 켜져 있을 때도 보이고 좀 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부드러운 그 느낌이 없어졌어. 자, 이 얘기는 뭐냐? 통신하는데 시간을 소비를 하다 보니 이 루프에 진행되는 그 텀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부드럽게 하드웨어에 따라서 하드웨어만 가지고 LED를 전멸했을 때보다 컴퓨터 쪽으로 시리얼 포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 기능이 들어감에 따라 약간 부드러운 그 시간 텀이 어긋나는 현상이 나온다. 그 결과적으로 LED 전멸하는 그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다. 그죠? 그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if 문으로 했을 때도 이걸 계속 했기 때문에 약간 부드러움이 좀 덜할 수는 있는데 끄고 하면 조금 낫겠죠. 조금은 낫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 오늘 이 방법보다는 절대 좋은 품질을 얻을 수는 없다. 그리고 오늘 한 것도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게 LED를 전멸하고 싶다, 하드웨어 컨트롤을 부드럽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런
미세한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코드들은 제거를 해야지 된다. 지금 함은 역시 다시 원상태로 아주 부드럽게 작동을 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드론을 날린다. 데이터를 보고 싶어.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이런 걸 켜놨어. 이런 코드를 막 살려놨어. 분명 살려놓기 전에는 잘 날던 게 이런 걸 한두 개 놓더니 막 떨어지는 거지. 딴 데로 날아가고. 당연하죠. 사람한테는 이게 기능 아무것도 아닌 거그 데이터 좀 보내줘. 이런 생각으로 했겠지만, 아두이노 메인 칩 입장에서는 이 코드 하나 실행하는 것 때문에 루프 타임이 완전히 왜곡이 생겨서 중요한 컨트롤을 잘 못한다. 못할 수 있다. 이 상태로 해놓고 다음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죠. 자, 요거는 이제 말로 해도 되지만 일종의 공지처럼. 자, 혹시 또는 지난주는 아니고 그 전에, 그러니까 지난 영상이 아니고 그 전 영상이나 그전 영상 이렇게 보면 제가 뭐 반도체나 이런 소자에 대한 그 원리 뭐 이런 거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안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난이도를 올리지 말자, 지금이 좋다 하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설명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궁금한 것, 추가로 궁금한 것, 그리고 기타 등등 설명이 필요하면 얘기를 해주세요. 좋아요 필요 없지. 피드백 방법에 정해진 피드백 방법으로 이런 설명 추가적인 영상을 올려주세요. 추가 영상 요청을 하면 한번더 영상을 언젠가 올리는 걸로. 물론 언젠가는 아니지.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올리는 걸로. 됐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냥 한번 따라하고 끝내지 말고요. 지금 샘플로 같이 만든 이 코드를 가지고 이것저것 바꿔보세요. 궁금한 것들을. 제가 권장할 만한 연습거리, 연습해볼 만한 변경사항은 뭐냐면, 외부에 단 LED를 빼고 빌트인 LED로 하면 이 곱하기 10이 아니고 센서값 그대로 나가게 했을 때 1대100 수준이 아니고 1대10 수준으로 전멸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밝은 빌트인 LED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나누기 10을 하면 1대1, 1대2, 1대3 이런 비율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초기에 했던 고 상태의 LED 전멸 수준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거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